여하간 괴베클리테페가 이렇게 발견됐는데 여기 다그 유적입니다. 이게 유적인데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요, 가운데 보시면 이거 요겁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가장 큰그 비석 두 개가 이렇게 딱 있고요. 그 주변으로 작은 비석들이 쭉 둘러져 있습니다. 지금 복원도 상상도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가운데 있는 두 개입니다. 이게 하나당 한 30톤 되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이 비석입니다. 요 비석. 그 가운데 있는 이 비석이죠. 이 비석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T자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T자. 이런 식으로. T자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옆에 보시면 여기 뭐 동물 같은 것도 하나 있죠? 이 동물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어깨가 있겠죠? 어깨. 아이고. 여기에 동물이 한 마리. 앉아 있는 거. 애완동물 같은 거 앉아 있는 거. 요런 식을, 이거를 요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팔, 이게 이거 길다는 거 있죠? 요거. 길다는 거. 요렇게 가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손입니다. 손. 손가락 보이시죠? 여기도 손가락. 그리고 그 밑에 이거 뭘까요, 그러면? 벨트. 이게 벨트입니다. 벨트고, 그래서 어깨에 혹은 팔에 이렇게 꼽아져 있고,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사람 형상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건 맞을 거예요. 사람 형상일 가능성이 무척 높은데, 혹시 방금 그한 분께서 고대 아포칼립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거를 그 고대 아포칼립스도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요. 이 비슷한 게 어디서 발견이 되냐 그러면 좀 비슷하긴 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어디예요? 모아이 석상.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뭐 페루, 뭐 기타 등등 이런 곳에서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서 이 폴리네시아 문명이 이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문명들을 순다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요. 뭘 떠올렸나 그러면 이거랑 상당히 비슷한 게 저희 고향에도 있습니다. 저희 고향 제주도. 제주도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돌하르방이 있습니다. 돌하르방. 돌하르방도 살짝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떠한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으로 문명이 어떤 흐름을 상징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아직은 살짝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것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요 책에 있죠. 가운데 사람을 놓고 예를 들어서 가운데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원형 사원이 있고 가운데 사람 모양을 놓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쭉 놨잖아요. 그런데 주변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 그러면 동물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는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신, 신이라는 개념을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하느냐?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괴베클리테페에서 요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괴베클리테페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사람이죠. 텔 아스마르는요, 조금 더 남쪽으로 간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다 손을 이러고 있죠?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원적, 기복적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동시에 뭐라고도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요. 신인 동형 동성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과 인간을 동일한 형상으로, 동일한 성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보통 신인 동형 동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문명권에서 많이 발견되고, 괴베클리테페에서 그래서 이러한 조각들, 다 인간형 조각이죠? 인간형 조각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에어리언 같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킬리식이라는 곳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 근처, 여기 보시면은요. 괴베클리테페가 여기 있죠? 이 근처에 공통된 어떠한 흔적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킬리식, 여기 있죠? 그런 것이 이 근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명들은 나중에 점차점차 옆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 건축에서는 그것을 주도하는 지도자와 감독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금 그 엄청나게 큰 언덕 있죠? 이런 거 만들려면 감독관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해요? 이곳에는 지도자를 위한 공간이나 무덤이 없다.
아직 문명을 모르던 사냥 채집자들이 괴베클리 테페와 같은 구정으로 건축하는 것은 쿼터칼러 보잉 747 비행기를 제조하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옛날 사람들 상당히 무시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압니다. 웬만큼 하면 사람과 시간과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리고 언덕 같은 거는 그냥 만들면 되죠. 여하간 그런 것들로 보여지는 것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어떠한 태도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 문명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이 괴베클리 테페에서 등장한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괴베클리 테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어떤 문명권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은 다른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뭐냐 그러면 바로 차탈휘크라는 어떠한 문명이죠. 차탈휘크는요, 지금 보시면 7400년, 기원전 7400년에서 6200년 전, 그러니까 약 한 8000년에서 9000년 전에 만들어진 문명인데, 괴베클리 테페와 다르죠. 괴베클리 테페는 딱 봐도 사원인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딱 봐도 도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농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지도로 잠깐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차탈휘크. 여기가 한 요즘에는 괴베클리 테페가 있었죠. 그래서 괴베클리 테페와 보통 차탈휘크를 비교를 하면서, 차탈휘크는 거주 형태의 정주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초기 농경 사회의 도시였고, 그리고 이쪽 괴베클리 테페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유목민의 사회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지금 보이시는 여기입니다. 지금 발굴지입니다. 여기도 여러 군데가 발굴이 되는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가 발굴이 되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요, 뭐 제목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 뭐 글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이 형상의 성별을 알 수가 있죠. 여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거 뭐 같으십니까? 이거.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고학자들은 이걸 사자머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게 무엇인지 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통 이러한 고고학적인 것들을 볼 때요, 의자에 앉아있죠. 의자에 앉아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왕쯤 되겠죠. 일단 왕이라기보다는 여족장 정도 되겠죠. 그냥 일단 여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왕쯤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걸까요? 모계 사회다라는 주장에 힘을 불어넣어주게 됩니다.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차탈휘크를 발굴했던 제임스 멜라르트라는 이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멜라르트가 이 차탈휘크를 모계사회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모계사회가 중심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지금 여러분 1965년부터 1993년까지 발굴이 금지됐잖아요. 그 전에 발굴한 거거든요. 1958년부터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1958년이에요. 우리로 치면 저 차탈휘크가 최근에 발굴된 것 같지만 이때부터 발굴됐는데, 이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6.25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옛날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는 당연하게 지금과는 달랐죠. 지금과는 다르게 남성 중심주의 사회였죠. 더욱더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계사회를 주장하는 지금 제임스 멜라르트의 의견은요, 상당히 많이 묵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임스 멜라르트는 뭘 하느냐 그러면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냐 그러면 다소 과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뭘 하게 되냐 그러면 이 동네를 돌아다녀요. 요 근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요,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인터뷰를 합니다.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 동네에 여성들이요,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약간, 그러니까 돌멩이 같은 거예요. 돌멩이 같은 거. 돌멩이 같은 어떤 유적 같은 유물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유물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제임스 멜라르트가 보니까 딱 보니까 차탈휘크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계사회 주장을 그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빼돌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죠, 더 정확히는 터키 주장이 그래요. 터키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터키 입장에서는, 이거 영국으로 빼돌리다 보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이거를 발굴을 이때부터 이때까지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발굴이 멈춰버립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락 어페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93년까지 발굴이 금지되었다가 93년 이후에 다시 발굴돼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면서 새롭게 발굴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안 호더라는 사람이고, 앞서 인용구에 여러 가지가 나왔죠. 이안 호더가 이제 차탈휘크를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쭉 봤더니
베르클리 탭에 다르게 여기는 다 뭐예요? 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집, 거주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은 제한된 공간인 노무스를 통해서 가옥입니다. 집을 예명하는 겁니다. 집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육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유목민이었을 때와 그리고 정주 생활을 했을 때에 사람들의 모든 부분이 다 달라지게 되고 그것은 집이 정주 생활, 공간이 곧 우리의 생활 양식을 만들었다. 그거를 이 사람은 사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차탈위크는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 공간, 지금 이게 하나의 집터입니다. 집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집터죠. 복원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시면요, 그거를 복원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거를 보시면 눈치가 빠르신 분은 그냥 바로 아실 수도 있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요, 집들이 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문이요 위로 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층간 소음이 장난이 아니겠죠. 여기 막 사람들 이 위로 다닙니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좀 자세히 잘 보일 수 있게끔 빨간색으로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인 문제죠. 뭐냐 그러면 집을 하나 지었어요. 집을 하나 지으면요,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편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바로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벽을 하나, 둘, 세 개만 세워도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만들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또세 개. 이렇게 하면 뭘게요? 이번엔 두 개만 만들어도 방이 네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굳이 떨어뜨려 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게 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길이 있다는 것은 여기 이제 이들이 정주했죠. 마을이 생겼죠. 마을. 얘네만 마을이 생기겠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발견된 건 차팔 휘이크밖에 없겠지만 얘네만 마을이 생기지 않죠. 다른 사람들도 마을을 만듭니다. 그럼 이게 마을과 마을이 생겼어요? 뭐 좋으면 좋아요. 뭐 서로 간에 물물교환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살짝 보니까 얘네가 좀 만만해 보여. 그럼 뭐합니까? 쳐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다 빼앗는 거죠. 그때 쳐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없애는 것은요, 방어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독특하게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위로 이렇게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위로 뚫어놓고 여기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보이시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집을 개개인별로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다리 있죠, 사다리. 이게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문입니다.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에 독특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 집인데요. 뭐가 있어요, 여기. 여기 뭔가 막 보이죠, 요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옆집도 보시면 독특한 게 하나 있죠. 뭘 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집에 내부를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뭐예요? 속 얼굴이죠, 속 얼굴. 속뼈, 속머리, 뿔입니다. 이렇게 뿔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소를 여기다 놓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방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기도하고 있죠? 기도.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집안에 저는 그런 게 없지만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가 십자가 걸어놓죠, 집에. 뭐 십자가를 걸어놓든가 성모 마리아 상을 걸어놓든가 그뭐 예를 들어서 불교라면 뭐뭐 뭐 그런 묵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걸어놓든가 이런 것들을 하죠. 염주 같은 것들을 걸어놓든가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삶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로 종교적인 것이죠. 의례, 예배, 경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술이 되는 것. 그게 요 괴베클리 테페에서 무척 잘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배철원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을 하죠. 황소뿔은 후대 히타이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란 문명의 가장 중요한 신의 상징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히타이트는 지금의 터키고요. 메소포타미아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지금의 시리아, 뭐 이라크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이란은 당연히 지금의 이란이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이집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다 통틀어서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요. 소가 엄청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일단 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지금에야 우리가 뭐 사자니
뭐 이러한 뭐그 호랑이 이런 것들이 맹수라고 생각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나 이런 지역에서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짐승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하마가 그렇게 많이 죽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사자나 이런 맹수보다도요, 소가 무척 위험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힘도 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황소는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거로 숭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생존했던 야생 황소는 몸무게가 700kg에서 1500kg, 키가 180cm, 그리고 뿌리 길이가 80cm 정도 되는 야생 동물의 최강자였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러한 황소를 만나면 경험을 수메르 문자로 메, 수메르 문자라고 합니다. 메라고 표현했다. 메는 황소 뿌리자 신성성을 의미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집에,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복원해 놓은 겁니다, 그 박물관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 있죠, 그림. 그런 것도 보시면은 이게 어디 있었던 거냐, 그러면. 예, 차탈 휘크 이렇게 벽면에 있었던 겁니다. 벽면에 보시면 이거 딱 봐도 뭐예요? 딱 봐도 소죽불.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소가 큰 존재였겠어요. 그래서 벽화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소가, 여기 사람들 엄청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이거를 뭐 잡아먹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잡아먹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어디 거예요? 라스코 동물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디예요? 차탈 휘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의 모습이 지금처럼 보시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라스코 동굴에는 이것보다 훨씬 잘 그린 것도 많았었죠. 그런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단순하죠. 이 소가 조금 더 단순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구상적 차원에서 넘어서서 전혀 다른 그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벽면에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추상. 마치 진짜 몬디안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들이 많이 발굴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들. 잘 몰라요. 이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하나가 발견되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이제 알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죠. 이게 그림으로 조금 더 복원을 시켜서 보자면, 보기 쉽게끔 이렇게 변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모난 것들이 막 있죠?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차탈 휘크에 있었던 집들입니다. 집들. 그럼 이거 뭐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지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지도일 수도 있고, 풍경화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뭘까요, 이거? 이게 뭐냐 그러면요, 방금 이 차탈 휘크 뒤편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핫산이라는 산, 마운틴 핫산이 있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이렇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므로 뭐가 되겠어요? 뭐더 발굴되면 또 달라지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일컬어 보통 뭐라고 하죠? 풍경화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풍경화가 바로 여기 차탈 휘크에서 발견됐다라고 보기도 하죠.